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9월 14일 2시 49분입니다. 오늘 요미곰하고 캠핑장 왔어요. 여기 화랑우통 캠핑장 여기 왔습니다. 마도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아바타 모션 컨트롤러로 바닥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20에서 30cm 정도 거리가 더 이상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저공 비행을 했을 때 바닥에 부딪히지 않고 20에서 30cm까지 유지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조종기, FPV 조종기에서 M모드하고 S모드 그것도 여전히 바닥에 안 붙을지, 매뉴얼 모드에서는 어떨지,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뉴얼 모드는 내가 위험해갖고 하면 되려나? 아무튼, 저기 곰 있죠? 저기 곰이 있어요. 곰 텐트 치고 있어. 요미곰이라고 캠핑 유튜버. 아무튼 시끄러워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나와서 하거든요? 빠르게. 궁금증만 딱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모션 컨트롤러, 고글. 이게 소리가 많이 시끄러울 텐데 걱정이 됩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첫 번째 모션 컨트롤러로 할 겁니다. 더 이상 하강이 안 되고 바닥에 부딪히지 않고 비행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녹화 잘 되고 있지? 제 스틱도 보이죠? 여기 이륙하고 M모드에서 하강을 하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강을 하면서 가는데 30cm, 20cm 더 이상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강하면서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돌아서 오겠습니다. 30cm, 여전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착륙을 하고요. 이번에는 요거 빼고 조종기로 해볼게요. M모드하고 S모드는 둘다 하방 센서가 잘 작동을 해서 바닥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번더 해볼게요. 이게 M모드가 문제네. M모드 하면은 내가 조종이 거의 못할 텐데. 괜찮아요. 저에겐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정지 버튼으로 여러 번 살았어요. S모드하고 M모드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매뉴얼 모드까지 바로 해보겠습니다. 매뉴얼 모드는 아마도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스틱을 내리고 하강으로 앞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갔더라? 지금 하강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하강하면서 가는데도 20cm 떠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괜찮고요.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해가지고 한번더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하강하면서 앞으로 하강. 지금 계속 하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cm 계속. 여기에서 하강이 계속 돼 있는데도 착륙을 안 하는 건 최고로 스로틀을 안 내려갔고요. 최대로 내리면은 착륙합니다. 그것까지 해야 되죠. 매뉴얼 모드. 나 매뉴얼 모드 너무 겁나는데. 자, 여기에서 매뉴얼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매뉴얼 모드가 됐고요. 매뉴얼 모드에서는 하방 센서 안 돼요. 바로 꿇어박았어. 아이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아는 채널 바라던 드론의 실험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실험으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
아이고야, 잘 괜찮을까? 바닥. 어. 지금 그러네, 완전 박았네. 에어가타 불어요 일단. 괜찮네. 어디 뭐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았네. 부서지면 부서지.